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롯데 케미칼이고요. 네. 19만 7천 원에 비중 30%거든요. 19만 7천원에 비중 30%예요. 30%요. 네네. 아, 지금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쵸? 네, 조금만 더 맞습니다. 올라오면 되는데. 네. 네, 매수가만 와도 빨리 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지금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예. 이것이 매수가에서 나올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 이건 거죠.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 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일부를 좀 팔아서 유상증자를 할까 아니면은, 권리락으로 그냥 팔아야 될까 해가지고요. 지금 14만 3천원에 지금 신주 배당이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3천원에, 그쵸? 네. 14만 3천원이면 제가 볼땐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 가격 발행가액이 딱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가 그러면 그 가격까지 떨어질까?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중요한 건 업황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 회사가 앞으로 잘될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화학업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화학업종은 이제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도가 많이 큽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오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정책적인 변화가 왔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 거부감을 이제 덜어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는 그동안 어려웠다가 조금씩 회복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뭐 가동 중단시키고 이렇게 폐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사실 뭐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상증자? 굳이 유상증자 참여 뭐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끌고 가세요. 이익 내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오랫동안 딱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길게 높게는 거의 뭐 4만 원, 4만 5천 원의 고점이 나오지만 지금 낮게는 지금 한 3만 5천 원 정도에 깔려 있어요. 고점이, 그죠?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종목도 3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까지 또 올라온단 말이죠. 코로나가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19만 원 가격이면 굉장히 아쉬운 가격인 거예요. 지금 거의 저점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끌고 가시면서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2만 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